전국 최대 문화 다양성 축제인 만프가 경남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다문화 퍼레이드와 이주민 가요제를 통해 이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 축제 현장에 정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통 의상과 탈춤을 선보이며 등장한 베트남 이주민들. 베트남의 영웅이 된 박항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을 들고 코리아를 외칩니다. 마지막 유목민의 후에답게 말타기 고개를 선보이며 행진하는 몽골. 그 뒤로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대형 코끼리를 들고 출격을 시작합니다. 올해 주빈국으로 선정된 스리랑카는 국립청소년예술단까지 초청해 이색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만프의 백미, 다문화 퍼레이드에는 이주민 2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This gives us the opportunity to actually promote Sri Lanka on all sides. Let it be from tourism, let it be from commerce, let it be from employment, and let it be from the relationship and the culture what we have. 가요제 결선 무대에서 울려 퍼지는 한국 가요. 비록 발음은 조금 서툴지만 세계 각지에서 온 이주민들은 한국 가요를 통해 숨겨왔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합니다. 사흘 동안 이어진 만프 축제장에선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을 맛보고 의상도 입어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걸 이해하면서 다문화를 좀더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쉽게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낯섦을 딛고 노동자, 아내,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만프 축제가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